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피부 증상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가려움증도 있고, 붉어지는 것도 있고, 뭐 건조해지는 것도 있는데, 오늘은 이 건조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계절적인 변이가 상당히 좀 있는 증상이죠. 과거 20년 전부터 이제 이때쯤 되면 옛날에 방송 많이 찍을 때는 방송국에서 많이 나왔죠. 피부 건조한 거에 대해서 많이 찍었는데, 오늘도 역시 이 건조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, 전반적인 피부가 다 건조해지죠, 온몸에. 그리고 얼굴도 많이 건조해지는데, 요즘에 저희 병원은 온몸이 건조해서 오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지만, 대부분은 얼굴이 많이 건조하다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, 오늘 이 증상에 대해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치료법은 어떤 게 요즘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건 삼투압이라고 그러죠. 저도 뭐 물리는 잘 모르지만, 공기가 많이 건조하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, 가을이 되면 여름보다 공기가 건조하시죠. 근데 피부에는 뭐 물이 똑같이 있다라고 치면 건조한 쪽으로 물이 훨씬 더 많이 증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을보다도 겨울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, 이거는 뭐 얼굴뿐만이 아니라 다 온몸이 다 마찬가지죠.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날아가지 않게 해야죠. 그래서 너무 심하게 건조하다면 피부에 막을 입혀가지고 피부가 증발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수분크림을 잘 바르고,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면 물을 많이 드시고,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들이죠. 그 밖에 피부 장막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, 건조하다고 그래가지고 안 그러시겠지만 뭐 떼수건으로 비비든지 해가지고 피부에 장막이 깨진다면 더 쉽게 물이 날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물리적으로 마찰을 주든지 자극을 줘서는 안 된다.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되겠고, 이건 어떻게 보면 예방 정도가 되는 거고, 너무나 심하게 건조해졌다 얼굴이,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. 과거 10년 전만 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심한 뭐 습진이 생겼다 그러면 연고를 드리고 수분크림을 드렸는데, 요즘은 스킨부스터의 개념이 많이 생겼죠. 진피에 여러 가지 물을 함유할 수 있는 물질들을 넣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. 요즘 뭐 겉건조, 속건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속이 좀 건조한 것 같다, 겉이 건조한 것 같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진피에 물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피부를 더 맑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스킨부스터,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설명드린다면, 첫 번째는 이제 더블 타이트라는 치료가 있는데, 요 더블 타이트는 고주파 치료이지만 요 스킨부스터를 같이 넣어서 피부의 건조함을 제거하면서 여러가지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, 어떻게 보면 건조한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게 요 더블 타이트가 있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연어에서 추출한 리즈란도 상당히 이번 이런 계절에 가을이나 겨울에 건조한 거를 제거하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보이게 하고 맑게 보이게 하는데, 리즈란도 상당히 좋습니다. 리즈란의 뭐 한 가지 아주 미약한 단점이 통증인데, 각 병원마다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저희 병원은 수면 마취가 이렇게 몸에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연고로 마취를 하고, 저희는 냉각기가 있습니다. 이 냉각기를 사용해서 하면은 그래도 뭐 할만하다. 그래서 요 리즈란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, 과거에 물광주사라고 있었죠. 물광주사가 이제 하이알린산을 피부 진피에 주입하는 건데, 요즘은 주사기를 이렇게 놓진 않고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쉽게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밖에 여러 가지 스킨부스터가 있는데, 이제 중요한 건 요 스킨부스터를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게 화장품인지 아니면 의약품인지를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께 잘 여쭤보십시오. 간혹 가다가 이렇게 화장품으로 허가가 나온 것들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이러면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독의 문제, 그 다음에 효과의 문제,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
반드시 의약품으로 허가가 된 제품을 스킨 부스터로 사용을 해야지만 효과도 적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가을철이 돼가지고 피부가 많이 건조할 수가 있는데 요 예방법과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